안녕하세요, 제 넌입니다. 와, 나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발 죽어라. 와, 와, 완전 밥빙인데? 이거 설마 한 대도 못 맞추고 끝나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쏘세요. 아, 벌칙이 있습니다. 난 몰라. 아, 잠깐만요, 이거 뭐야?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어, 더운데? 가자! 가자! 광대높이 소은님이 광대높이? 여기서 To be or not to be. 안녕하세요, 제 넌입니다. 오늘은 방음부스가 아닌 스튜디오에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K-콘택트 시즌2입니다. K-콘에서 게임 크리에이터인 제넌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제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게임 크리에이터로서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할 손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둘, 셋. 와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포트리스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오. 혹시 포트리스에 대해서 다들 아시나요? 전에 예전에 많이 해봤었어가지고. 언제 하셨어요? 초등학생. 너무 옛날인데? 저도 오락실에서 치트 해가지고 슈퍼탱크 고를 수 있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럼 약간 저희 혹시 나이가? 저희가 96년생. 그럼 우리 세대 때네. 네, 그래서 뭐 아는구만. 네. 저희가 이렇게 포트리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옛날이랑 좀 달라요.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쉬워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되게 간단한 게임으로 좀 변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뭔 것 같아요? 나이가 아닐까. 나이 제일 형 아니세요? 맞아요. 그쵸. 실력 그리고 아이템. 그쵸. 실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그냥 기본적인 게임 실력들이 다들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 순대로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실력에 따라서 나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 동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으로서 사전 평가를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다들 준비 되셨나요? 네. 왜 이렇게 다들 긴장했어요? 이겨야죠, 게임도. 아, 그쵸.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네, 이게 먼저 낙하를 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다가 낙하를 해주세요. 아니, 근데 좀 귀엽네, 캐릭터들이. 좀 떨어질 때 좀 귀엽네. 자, 서훈님이 중앙에 있고, 건희님이 오른쪽에 있고, 이돈님이 왼쪽에 있습니다. 건희님이랑, 서훈님! 맞습니다, 여기서. 일단 건희님 라이트닝 샷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피했네. 야, 이돈님도 따라 붙어야죠. 근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동샷 썼고. 저 마주쳤어요. 이돈님이랑 건희님 마주쳤는데 집중 에러 쐈고요. 이돈님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데미지를 받진 않았어요. 아주 구현 미사일 이돈님. 지금 도망. 근데 도망갔는데 서훈님이 있어요. 건희야, 잘 가라. 이거 구현 유도탄. 근데 살짝 좀 빗나갔거든요, 이거? 가라! 지금 뭐야, 집중타격! 둘 짰네! 야, 가라! 이돈님이랑 서훈님이랑 아예 집중하기로 했네. 일단 건희님은 일단 탈락이 되셨고요. 지금 이돈님도 빨리 이동해야 돼. 여기서 이돈님이 근데 아쉽게도 이게 스프레 살짝 걸쳐가지고 보였어요, 지금? 서훈님 필살기 구현 유도탄 피했어요! 지금 구현 미사일 서훈님 빠르게 공격하고. 이돈님 지금 피가 20 남았어. 5, 4, 마지막! 공격! 구현 유도탄! 완전 밥빙인데? 이돈님이랑 가다가 죽어줘! 제발! 죽어! 죽어!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한턱 차이다. 그러니까 진짜 딱 한턱 차이가지고 아쉬웠네. 서훈님이 우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팀 내 서열은 서훈님이 1위입니다. 1위. 서열 정리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보여요. 첫 번째는 기동력이 좀 아쉽지 않았나 해가지고 먼저 빨리 움직일 때는 또 빨리 움직여주고 근데 빠질 때는 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어요. 근데 이돈님이 조금 그걸 좀 활용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자기장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빠져 바로 들어오고 약간 그런 플레이가 좀 좋았습니다, 이돈님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은폐 엄폐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풀숲이 이제 들어가면은 안 보입니다. 그거를 또 작전으로 세워가지고 공격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너무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이게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조금 여러분들 PC로 해가지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모바일로 나왔으니까 이제 막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각도 조절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손 풀렸죠? 네. 아, 원님 좋습니다. 네, 이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니님은 좀 또 잘했다. 그럼 한번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결을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팀입니다. 네, 케이콘 팀이랑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됐나요? 네. 아, 갑시다. 그러면. 아, 그러면 1차 번으로 재현이랑 저희 한번 해볼까요? 오. 어? 아, 저랑 잘하는 분이 오시나요? 러이스가 왔습니다. 와우. 아, 또 이게 긴장이. 긴장이 또 되네. 근데 감독으로서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실력을 봐야. 근데 이분 진짜 고수인 것 같은데요? 92킬을 지금 하셨네. 저 뭐 핸디캡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손 안 쓰기 막 이런 거 없어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손 안 쓰기 뭐 발가락으로 하기 막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바로 저 못한다 싶으면 훈수 또 감독님이지만 수용하겠습니다. 오, 나커비치 어디다 할까요? 멤버분들 가운데요. 가운데요? 근데 가운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일단 잠시만 때려보지 말아보세요. 혹시 가운데 한번 때려봐서 이거 버프 무슨 버프 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때리지 마세요. 어? 뭔가 발사했는데. 아니, 잠시만. 아, 때려 말라니까요. 아, 야비하네 이 사람. 아, 이렇게 해서 막 92킬 했네. 일단 한 대는 맞추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손이 좀 느려요. 아, 잘하긴 하네 이 사람. 드디어 아. 아, 아니야, 이거 버프 먹으려고, 버프 먹으려고. 당연히 버프 먹으려고. 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맞나요? 오! 어, 드디어! 아, 별거 없네! 어, 재밌네. 아, 뭐야, 별거 없네. 92킬 별거 없네. 어, 이거,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어, 뭐야? 어, 어, 거기로 가면, 거기로 가면. 어, 잠깐만. 어, 어, 어? 헐, 헐, 뭐야? 이겼어? 어? 어? 헐, 헐, 뭐야? 이겼어? 아니! 아니, 지금 뭐 안 돼. 헐, 헐, 뭐야? 아, 핵이죠. 아니 이게 게임 크리에이터. 요즘에 일상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바꿀까요? 아니 이게 좀 억울한 게 공격이 또 좋은 캐릭터를 또 고르셔가지고. 어, 물디브 한 장님 또 출전하셨어. 저분 뭐 이기면 뭐 봤나요? 아니 저분 너무 진지하게 하시던데? 일단 약간 같이 뭉쳐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뭉쳐있으면 한 곳에 딱 맞으니까. 아. 피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도님이 지금 피해도 회복해야 돼요. 어, 렉 걸려. 어, 이도님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야, 이분들, 야, 이분들 이상하셔? 어, 이거 김내기님이? 아, 아이고! 간다. 이도야, 너의 희생은, 너의 희생은. 아, 간다, 라이브. 오, 지금, 오, 좋아요. 서훈님이 지금 미제사나이나. 야, 한 분 가셨어. 어, 건희님이 지금 몰디브 피! 야, 몰디브. 야, 한 분. 아, 이거를 위해서 뒤에 뒀다가. 가자! 어, 건희님! 서훈님이 건희님 피! 여기서 건희님 일단 방어막 쓰고 서훈님. 어, 김내기님 올라왔어요, 야. 근데? 건희야. 어, 뒤쪽으로 오로! 맞았어요! 거의 핵폭탄 맞았어요? 뒤로 빼! 민재 사장님 맞았거든요 지금? 뒤로 떴었어요? 지금 자기 장이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지금 위에! 민재 사장님 위에 핵폭탄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거! 어! 맞았다! 맞았다! 어우 건희가 두 명을 어우 1대1인가요 지금? 지금 당황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다들 기여도가 1000점 이상 넘는데 그 아까 몰디브 환자님이 이제 아쉽게 1000점 이하로 네, 기여도가 좀 아쉬웠네요. 자, 일단 저 상대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맞췄어요. 우리 전략 어떻게 할까요, 건희님? 그냥 되는 대로 쏘세요. 아, 근데 원래 게임이란 게 또 그 되는 대로 하는 게 또 있어요, 매력이란 게. 아, 그렇죠. 자, 리더가 누구죠, 저희? 일단 왼쪽 상단에 뜨던데. 아, 저 리더였나요? 아, 제가 해도 되나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리더로. 일단 상대팀 위치를 일단 확인해주세요. 상대팀 어디 있죠 지금? 자 우리 일단 숲풀에 나오지 마세요. 아! 어? 뭐야 어디야? 줄어들고 있어. 위치 알려주세요 상대방 위치. 저 왼쪽 세 분 모여 계세요. 아 왼쪽? 왼쪽 세 분이요? 오케이. 지금 점 오고 있어요. 건희님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지금 왼쪽에 엄청 많으세거든요? 어? 어 이거 피하셨어 지금. 저기 제 앞에 있어서 일단 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일단 도망가자 같이. 어, 저 한 명 위, 이동탄? 저 위에 개피해서 저거 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거 네. 제발, 어, 제가 먼저 쏠게요. 대박 짝짝. 어, 이거 잡는 것 같은데? 이거 잡은 것 같은데? 네, 로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위에. 아, 맞았네. 자, 안녕히 가세요. 줄어들고 있어. 어, 저 어디 가셨어? 아, 이분 뭔가 잘 가시는데? 아, 뭐야, 나 죽었다. 전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화염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미제 사는 제가 노릴게요. 아 이동탄 쓰셨어요. 아 필살기를 다 피해. 서훈님 저쪽으로 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또 자기장인 쪽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오면 바로 쏴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맹독 화살. 어? 죽였나? 오 대피! 아 저 죽었어요. 어? 어 지금 2대2, 2대2예요? 저 뭔가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이도야, 이도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이도님. 어? 저 일단 위로 올라갔어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진노님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저 어디 있다고? 그 수프리 있어요. 어, 어, 어. 누구였다. 누구였다. 여기다. 어. 나 필살기 있어요. 저 필살기 있어요. 아, 필살기 없어요. 어, 뭐야? 다굴 여 뒤에도 있는데? 어. 와. 졌어. 어 더운데? 여기 그 이도헌이 뭐 한 거죠? 이게 그 범인 찾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네. 범인 될 것 같은. 네 범인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재밌네. 아 이게 또 팀전으로 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아쉽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2대1로 지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또 혹시 그러면 벌칙이 혹시 뭔가요? 상처받아서 제일 먼저 죽으신 분. 네. 어 그러면은 건희님이네요. 무반주 댄스를. 아. 자 그럼 한번 무반주 댄스를. 근데 혹시 노래가 뭔가요? 제목이? 저희 이번 타이틀곡. 아 타이틀곡. To Be or Not To Be라는 곡이. 저희는 아쉽지만 못 들어가지고. 부르면서 해줘. 근데 음정 못 맞추면 안 된다? 아. 안 들려 안 들려. 아. 안 들리는구나. 노이즈 캔슬링이 대박이네. 지금 이 목소리도 안 들리나요? 게임 되게 못했어요. 들려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무반주 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나 멈춤 없는. 멈춤 없는데. 너는 내 인생에서 게임을 잘했었어야지 건이야. 이게 되게 박진감 있는 노래인가 봐요. 아, 맞습니다. 약간. 춤은 잘 추네 또. 어, 춤은 진짜 잘 춘다. 춤은 잘 추네. 와. 아. 전 되게 신났어요. 아. 공연 한번 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춤 되게 잘 추신다. 자 이렇게 다들 포트리스 다들 재밌게 하셨나요? 네. 아, 네. 어떠신 것 같아요, 건희님? 저는 원래 사실 게임을 그렇게 많이 즐겨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게임이랑 좀 더 친해진 느낌이었고 이 게임 재밌는 것 같아요. 팀원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았나요? 아 사실 게임 서호형이 좀 잘하긴 했죠. 본인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제가 잘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댄스 약간 신곡 나오신 거 살짝 좀 볼 수 있을까요? 맛보기로? 이번에 가장 최근 타이틀곡 To Be or Not To Be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